안녕하세요 여러분, 전대건 영어 전대건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강의라고 하기는 뭐할 것 같네요. 이번 비디오에서는 이런 강사가 되지 않기를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 생각 한번 전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영어 강사 생활을 한 지도 10년이 훨씬 넘었죠. 10년이 훨씬 넘었는데요. 참 많은 이제 강사분들이 스타가 되고 또 이렇게 뒤로 물러나고 아래로 내려오시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저도 오래 가르치고 업계에 오래 있었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상업적으로 성공한 그런 강사라던가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분들의 심정 그리고 그분들의 속속을 100%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또 오랫동안 어떻게 이제 흘러가는지를 본 사람으로서 처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전문적인 영어 강사가 필요한 경우, 그리고 그런 분들을 고르는 경우에 이런 경우는 좀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부분, 여러분들에게 제 의견입니다. 정확하게 제 의견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팩트 뭐 이런 것도 안서 의견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듣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영어 강의인데 한국말만 쓰는 경우입니다. 자, 물론 한국말로 전달을 했을 때에 더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잘 전달되는 경우는 뭐 이해됩니다. 그죠? 뭐 대표적인 것으로는 문장 구조를 설명한다거나 아니면 문장의 법칙을 설명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눈여겨보는 이 강사가 그 뭐라고 합니까? 생활영어 그리고 뭐 회화 그런 거를 지도하는 사람인데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한국말만 쓴다. 그리고 이 사람이 주로 소통하는 플랫폼, 뭐 유튜브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블로그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인스타그램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이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영어로 진행한 영상이 하나도 없다. 그런 경우는 좀 여러분들이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연 이 사람의 영어가, 과연 이 사람의 수준이 내가 이 사람을 믿고 따라갈 만큼, 맡길 만큼의 그런 수준인가? 그 부분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자, 이 강사가 본인이 가르치는 것이 무조건 최고다라고 말하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요? 마케팅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본인이 영어를 가지고 이제 먹고 살고 사업을 한다면 당연히 본인의 방법이 최고라고 말을 할수 있겠죠. 근데 좀 너무 편협된 사고인 경우에는 너무 편협된 그런 사고 그리고 그런 주장을 하는 강사분이 있다면 이것도 약간 좀 뒤로 한두 걸음 물러서서 좀더 합리적으로 보시고 비교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뭐 아시겠지만 여러분, 내가 A를 내 나, 나한테 완벽한 완전 솔루션인 A를 이 많은 불특정 다수한테 이렇게 가르쳤을 때 내가 원하는 100이라는 그 뭐랄까요? 퍼포먼스를 내는 경우도 있겠지만 못 내는 경우도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평균값을 재고 막 이렇게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하란 대로만 하면 무조건 된다. 무조건 된다라는 말은 좀 생각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강사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너무 트렌디한 단어들만 다루지 않기라고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새로운 단어들 아는 거 너무 좋죠. 정말 중요하고요. 왜냐하면은 언어라는 것 자체가 살아있는 놈이고 세월이 흐르면서 뭐 변화는 불가피한 일이니까요. 근데 요런 단어들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분들이 있겠다, 그죠? 근데 그런 것도 좋지만, 기왕이면 여러분들이 특히나 영어 말하기를 시작하시는 초보자분들이라면, 초중급자분들이라면, 요런 것들을 메인으로 삼지 마시고, 아무래도 여러분들의 생각을,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그 쉬운 단어로도 구조화할 수 있는 그런, 좀 뭔가 틀에 초점을 맞춰서 강의해 주시고, 거기에 좀 특색화되어 있는 그런 강사님들의 도움을 받는 게좀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분들한테 이거는 좀,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봤고요. 저는 뭐, 이런 단어들만 다루려면 아직 갈 길이 멀죠.
제 사람 자체가 트렌디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항상 뒤로 가고 있거든요. 자, 4번은요. 학생들 희망 고문하지 않기라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마케팅적인 부분이겠죠. 8주, 100시간, 요런 이제 숫자가 들어간 키워드들을 가지고 마케팅을 하게 되는 강사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 두 번째 거서 말씀드린 거랑 좀 비슷하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여러 명의 학생분들 중에서 일부 분들한테는 당연히 이러한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어플라이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이분들한테 효과가 있다고 해서 평균적으로 모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좀뭐70% 이상, 예를 들어서 80% 이상의 수강생분들한테 효과가 있다라고는 장담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 좀 희망 고문하는 그런 강사님들의 강의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합리적으로 어떻게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고, 숫자에 너무 그렇게 집착해서 현혹되지 마시고, 이분들의 실질적인 영어 이제 실력, 그리고 이분들의 영어 철학, 그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철학과 실력으로 나온 아웃풋, 지금까지 뽑아낸 아웃풋, 이런 것들을 좀잘 살펴보시고 난 다음에 좀 여러분들의 강사님을 고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제가 가볍게 한번 영상을 준비해 봤고요. 그럼 또 여러분들 중 일부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네가 지금 영어 강의인데 한국말만 쓴 사람 지금 피하라고 했다 애가. 니는 그러면은 한국말 안 하고 영어로 이런 말할수 있겠나?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제가 한번, 네, 지금 말씀드린 거 한번 또 가볍게 영어로도 한번 바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고, 아, 이런 단어 쓰면 좋겠다, 이렇게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영상 할 말은 다 했으니까 여기까지만 보시고, 구독 눌러주시고 이 영상 끄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So, in this video where I am seeing you guys, what I am wanting you guys to know is that there are so many types of like English instructors out there in the market, and I'm hoping that you guys will be able to make a wise decision, especially when you guys are trying to look for your very first or your very second English instructor. Okay? So these are the things that I think are very important when you guys are looking for the English instructor for you guys. So first of all, if you are looking for some English instructors who are paying attention to those lectures where they teach like conversational English, and they are always just like talking in Korean, trying to teach you guys some English expressions, you better just like step back and just like you have to give yourself some time, and then you have to just like consider. You have to make a wise decision, and then you have to just like think carefully whether you guys need to study with this instructor or not. Second, well, I mean, marketing wise, it's very important for you to promote what you do the best, right? I get it, and I wish I could do that too, but marketing is a strategy, right? And then you gotta know, just because what you are doing can be very effective doesn't mean that it can apply to like all those people, like all those random people out there. I know you are not targeting just like all those people out there. You might be just like targeting specific group of people. I get it. But you just have to be open-minded. Like, as a, what do I say? Not a provider, as a consumer, you guys need to just like think wisely and then be open-minded to I don't know, a lot of like different products in the market, right? So if you are just hesitating whether or not to choose like this lecture where the instructor says what he says is always right, and then what he is providing is the best in the market, well, once again, just like you gotta give yourself some extra time to consider like some other products in the market.
And the third one, unless you wanna be very familiar with those like trendy words, you don't really wanna look for those English lecture videos or English videos where they mostly like teach you guys or try to teach you guys some trendy words, because you know how words evaluate. Words come and go. Like some words that used to be very trendy no longer exist. You know what I mean? Right? So if you are like on a beginner level or like an intermediate level, instead of you trying to go for those videos, why not just like pay attention to some other videos where they teach you how to form sentences with like easy vocabularies. So that's what I think you should pay attention to as well. Last but not least, I wouldn't recommend those videos where they try to give you guys like vain hope, saying you guys are gonna be achieving this and that like within like 8 weeks or so, or like if you give me like 100 days, I'm gonna just like help you master English, and then your English is gonna be just like the perfect ever. Me personally, I don't really believe in those things. I think that's just a strategy, marketing-wise. So, I mean, how come language learning can be done within like 100 days or like 6 or like 8 weeks? I don't think it makes sense at all. So, you better just like think wise once again when you are having a chance to run into those like products, like English lecture products in the market. All right, so I guess that's all that I wanted to tell you guys in this video. I hope you found this video at least a little bit helpful. Or what else do I want to say to you guys? Yeah, I guess that's it for now. 이 정도면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건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뒷부분 영어 한 거에 제가 지금 말하고 나서도 틀린 부분들 캐치한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제가 수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아, 이 강사도 여러분들처럼 공부를 하고 있는 강사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틀린 오류 같은 거를 잡아내셨다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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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나는 이렇게 틀리면 안 되겠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자막을 뒷부분에 달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하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달수 있으면 달아놓을 거고요. 자막이 없다고 한들, 앞에 제가 다 말씀드렸던 부분들이니까, 내용 이해에는 크게 지장이 없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죠? 자, 그 부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 강의나 아니면 제 의견 공유하는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 보시기 원하시면은 전대건 영어 제 채널 구독하기 누르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밑에 댓글 의견 같은 거 달아주시는 거는 또 제가 이 짓을 계속 이어나가는 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까지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이!